강원도 횡성의 한 펜션. 펜션에 머물렀던 사람들 약속이라도 한 듯 다들 어디론가 향하는데. 아버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여기 펜션이 뭐 직접 수확해서 먹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뭐 지금 네 직접 캐러 가요. 이곳은 찾아온 손님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색 체험 펜션. 주인이 직접 기르는 작물들을 수확 가능하다고. 뭘 재봤고? 요즘 제철인 저녁 아스파라거스, 표고버섯, 곰치 등은 수확한 후 무료로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오 재밌겠네요. 맛있어요. 아이들 체험도 하고. 어 그러니까요. 자 물놀이는 서비스 바로 송어잡이 체험 되시겠다. 우와. 오동통하게 사려오른 송어를 잡아라. 어른 마음 홀린 작물 수확 체험에 이어 송어잡이는 아이 마음 단순에 쓸어잡는다. 월척이요 아이들 이가인 저절로 웃음꽃 만발. 1인당 15,000원이면 오케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 이런 거 있으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실컷 놀았으니 먹어야겠죠. 이곳은 먹는 것도 체험. 옛 전통 방식인 삼국구이를 하려고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삼굿구이란 전통 방식의 조리법으로 나란히 두 구덩이에 땅을 파면 한 구덩이엔 돌과 나무로 불을 피우고 다른 한 구멍엔 음식을 넣는데 이때 옆으로 수증기가 전달되어 음식이 쪄지는 방식이란 말씀. 7시간 후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기름이나 화학 첨가물 없이 전통 방식 그대로 쪄내니 건강식 그 자체. 완성된 삼굿구이 등장하니 사람들의 박수 갈채 설로 쏟아지고 윈 냄비에는 손님들이 직접 캔 더덕과 달걀, 고구마, 감자 등이 이어지고 아래에는 손님들의 손맛이 느껴지는 송어와 고기가 자리하고 있다. 체험과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니 이것이 일석이조. 낮에 수확한 곰취에 크게 한 쌈 싸먹는데 어린아이의 입맛까지 휘어잡을 수 있을지. 과연 그 맛은? 원래 잘 안 먹는데? 엄지손가락 두 개 번쩍. 엄청 맛있어요. 그랬어요?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접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고요. 저도 아주 좋아.